안녕하세요. 골드만삭스리입니다. 오늘은 짐 로저스의 책 돈의 미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짐 로저스는 새로운 경제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말합니다. 2008년 미국발 경제 위기 이후 10년간 전 세계는 호황을 누려왔습니다. 세계 경제는 10년이나 15년 주기로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는데 이제 호황 10년이 지나 불황 10년이 다가온다는 말입니다. 지금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국가 채무가 너무 많습니다. 언젠가는 갚아야 하는 채무는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고 있고 언젠가는 폭발할 겁니다. 더구나 2020년 발생한 코로나로 인해 미국은 국경을 차단하고 이동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국경 봉쇄는 경제 위기를 만들고 국가 간 갈등과 충돌은 무역 전쟁과 심지어 군사 전쟁을 야기할 겁니다. 다가오는 위기는 또 다른 기회가 됩니다. 혼란 속에서 잘 타이밍을 잡아 미래의 파도를 타고 승자가 되어야 합니다. 짐 로저스는 위기 시 안전 자산인 달러, 금, 은 상품, 농산품과 러시아, 중국 주식에 투자 중입니다. 2008년 세계 경제 위기 시 미국 정부는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을 구제하지 않았습니다. 2008년 세계 경제 위기와 2021년 지금과 비교 시 비슷한 경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무도 다가 올 재앙을 예측하지 못했다. 2. 주요국의 증시가 상승세였다. 지금 미국, 한국 등 세계 증시는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3각국이 거액의 부채를 안고 있다. 국가, 은행, 기업, 개인 등 모두가 부채가 급증하고 있다. 지금 코로나 대응 재정 정책으로 각국 정부가 돈을 마구 풀고 있어 부채가 급증 중입니다. 4. 비정상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미국 은행이 주택 가격 상승을 예상하고 신용이 낮은 사람들에게도 제한 없이 대출을 해주는 서브 프라임 모기지론 채권이 다량 발행되고 있는 국가 채무가 된다. 페니메이와 프레디맥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채권을 사서 증권화를 한후 다른 금융기관에 대대적으로 판매해 부채 연결 사슬이 한없이 늘어난다. 지금 주택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부동산 거품이 언제 터질지 걱정됩니다. 주택가격 거품이 꺼지면 부동산 가격은 담보가치, 자산가치의 하락으로 이어져 개인은 이자 대출을 못 갚아 파산하고 대출해준 은행은 부실 대출로 손실 파산하게 됩니다. 2008년에 미국 아일랜드, 아이슬랜드, 영국 등전 세계 부동산 주식이 급락했습니다. 영국 은행 노던록은 파산 위기에서 잉글랜드 은행의 지원으로 국유화가 되었습니다. 미국 투자은행 베어스턴스는 JP 모건에 인수되었습니다. 모두 다 빚이 문제입니다. 과도한 빚을 내서 과도한 투자를 한 인간의 탐욕이 그 원인입니다. 2019년 투자자인 중국 항공 집단의 경영 악화로 도이치뱅크가 적자 위기에 있습니다. 북유럽 라트비아 은행이 파산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채무 불이행으로 페소 가치와 국채 가격이 급락했습니다. 2008년과 비슷한 신호가 지금 세계 여기저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8년과 다른 점은 당시 부채가 거의 없어 세계 경제를 구조한 중국이 그동안의 적극적인 경제 발전과 투자로 인해 지금은 국가 채무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2021년 지금 더 걱정인 것은 1. 전 세계적인 저금리로 인해 돈이 은행 적금이 아닌 주식과 채권에 몰려 제조 기술에 투입돼야 하는 생산적인 자본이 금융 유통 등 투기성 자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망해가는 좀비 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실 채권은 연쇄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합니다. 3지방 단체들이 재정 고갈로 파산 직전입니다. 디트로이트, 일리노이주는 파산했습니다. 한 조직의 파산은 도미노 현상을 야기해 전체적인 불황으로 이어집니다. 위기에 대응하는 정부의 태도도 2008년도와 비슷합니다. 2008년 세계 경제 위기 시엔 버냉키 FRB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장은 제로 금리 정책과 양적 완화 정책으로 대응했습니다. 2019년 제닛 로이스 옐런 이사회장도 동일합니다. 2008년 세계 경제 위기 시 우리가 배운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채가 없어야 한다. 2. 자산 가격 하락 시 싸게 사려면 현금 적금 보유가 넉넉해야 한다. 3. 빚이 많은 회사는 망한다. 원칙대로 성실히 제조 생산 기술에 전념해야 한다. 시장 1등 기업이 되려면 주식 부동산 투기 금융보다는 제조 기술에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성실하고 원칙을 지키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 적금 등 현금을 보유해야 한다. 감사합니다.